네, 뉴스 키워드 바로 애플카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네요. LG 이노텍 이야기고요. 애플이 연내 애플카 핵심 부품 공급 업체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관련 테마주들 오늘장에서 급등력 좀 보여주고 있죠. 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카 태스크포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애플이 LG 이노텍에 애플카에 들어갈 전장 부품 4종에 대한 공급 추진을 요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식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정말 꾸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애플카 이슈도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점점 이게 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꾸준하게 나오는데 약간 오늘 오전에는 약간 디테일하게 나와서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높게 평가하면서 그래서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뭐 TF가 만들어졌고 이제 지금 담당하는 부품이 4개 있는데 지금 그 보도에선 2개를 확인을 했다. 좀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LG 이노텍이 애플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물체와의 거리를 재는 그 라이다라는 부품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공급할 것이다. 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아직 그 다른 경쟁 뭐 매체들의 이제 추정 보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온 것으로 봐서 시장에서는 없는 얘기는 아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어요. 네. KB증권이죠. 네, 마침 예. 되게 연구원님도 뿌듯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구원님도 이렇게 바이 리포트 나올 때 주가가 올라주면 또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약속이나 한 듯이 나왔는데 이게 그 이유는 좀 다릅니다. 자율주행과 물론 메타버스 핵심 업체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업체는 LG 이노텍이 유일하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고요. 특히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뭐 시장에 메타버스가 있냐 없냐에도 좀 논란이 있지만 그 이제 그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이런 오프라인 기기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LG 이노텍은 메타버스 있을 때 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미래 사업 기대감뿐만 아니라 당장의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사업부 이익이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예.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8%, 영업이익은 12% 늘어나서 각각 매출액은 15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증권가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대급 실적입니다. 사실 이제 LG전자 잠정 실적에서 좀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었는데 네. 물론 이제 역대급 실적이 나왔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LG 이노텍의 실적 호조가 어느 정도 그리고 선방을 해서 방어를 한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